이 마늘종 하나만 있어도 사실 밥 한 그릇 뚝딱이잖아요. 그럼요. 네, 여기에 갖은 양념을 넣어주고요. 마무리는 엄마의 손맛으로 슥슥 버무려냅니다. 바로 입에 안 넣어볼 수가 없더라고요. 너무 잘 맞춰졌어. 너무 잘 맞춰졌어. 오고! 맛있다! 이 빛깔 보이시죠? 매콤하고 아삭하고 겨울 밥상의 진정한 밥도둑입니다. 아, 맛있겠네요. 이건 뭐예요? 마늘종 위에 있는 마늘 잎이에요. 여기 말이. 어머니 이거 다 버리는 거잖아요 이거. 이제는 다 버렸는데 저희는 이거를 이렇게 부각을 만들어요. 마늘 잎에서부터 뿌리까지 버리는 게 없어요. 뭐 진짜 버리는 게 없네요. 네, 이거는요 이 마을에서만 먹는 별미인데요. 마늘종 위에 난 잎을 튀겨서 부각을 만든다고 하더라고요. 설탕. 자, 드실 때 설탕 뿌려 고추 부각 하듯이 설탕 뿌리고. 그 맛을 한번 봤는데요. 어머님들의 지혜네요. 어찌나 바삭바삭한 식감에 이 설설 풍기는 마늘 향까지 요것도요 밥도둑이에요. 통마늘이 알알이 박힌 이 마늘에 떡갈비도 빠질 수 없습니다. 상다리 부러지는 거 이렇게 단양만의 겨울 밥상이 차려졌습니다. 마늘 하나로 어떻게 이런 푸짐한 밥상이 차려지는지. 가장 먼저 숟가락이 가는 건 그렇죠. 마늘밥입니다. 입에 넣는 순간 마늘 향에 취하고요. 또 맛에 반합니다. 어머님의 불을 잘 떠서. 아니 그리고 이 마늘 향이요. 밥에 쫙 배가지고 잘 찌고 그리고 다른 조미료 반찬이 필요가 없어요. 마늘 하나면 딱이에요. 밥이 보약이에요. 떡갈비도 한 입 쫙 먹어봤는데요. 고기의 느끼한 맛을 마늘이 싹 잡아주더라고요. 다른 조미료가 필요 없어요. 마늘 들어가니까. 이거 마늘로 먹어야지 또 나오세요. 마늘 드셨어? 아니요. 피부도 좋잖아요. 힘 먹고 건강해야 이 많이 마늘 농사도 많이 잘해갖고 이렇게 홍보를 하지. 날씨가 잘했어요. 새싹이 이만큼 올라왔어요? 아이고. 올해 마늘 농사 잘 되시겠어, 아버지. 올해 아주 대로해야지, 대로. 농부의 삶이 녹아있는 단양의 마늘밥상. 잘 먹었습니다.